한 12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지금 53분 들어가 계시고 계속 더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개념 무기들 출간 기념? 네. 요 책이죠. 조정환 선생님 줌 강연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해 주실 조정환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 문학을 연구하셨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 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성공회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와 탈근대 사회 이론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문학 편집위원, 월간 노동해방문학 주간을 거쳐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겸 상임 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십 권의 저서, 공저서, 편역서, 역서가 있으신데요.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출판하신 저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2011년에는 인지자본주의를 출판하셨는데요. 이 책은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쓰여진 막스의 자본론을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다시 쓴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출간하신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은 예술인간이라는 주체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인지혁명의 계보학적 가능성을 더듬어 나가는 책입니다. 2017년에 나온 절대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총 3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2020년 3월 7일 고 장자연님의 11주기에 출간된 증언혐오와 까판의 문법은 증언자 윤지우님을 둘러싼 사회적 마녀사냥을 분석한 책으로 얼마 전 인권연대에서 수상하는 올해의 인권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연회를 있게 한책 개념 무기들은 조정환 선생님께서 2020년에 출간하신 세 번째 책으로서 들레즈 실천 철학의 행동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오늘 강연회에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인지 알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들레즈 행동학의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조정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음소거를 잠시 풀거나 뭐 이렇게 손 들기 기능을 통해서 박수를 쳐서 강연자분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조종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화면 공유 되게 돼 있나요? 네, 제가 공동 호스트로 드렸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된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개념 무기들을 출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작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1995년, 공교롭게도 이제 들레저가, 고인이 된 해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레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책 서문에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는데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편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80년대의 그 마크스 레닌주의 일종의 붐이었죠. 호황이 91년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서 종식이 되면서 알티세르를 비롯한 새로운 막서주의 흐름이라거나 또 푸코, 들레즈로 이어지는 포스트 구조주의 흐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거의 뭐 동시기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었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그 자율주의적 막서주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들레즈를 그것과의 그 연결관계 속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25년 정도 들레즈 책을 읽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저한테 그 95년 당시에는 들레즈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했고 또 때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도 없지 않았었는데 점점점 읽어 들어가면서는 그 새로운 개념들의 의미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제 스스로가 그 용어의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자율주의적 막스주의 흐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면서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철학적 그 사유들이 점점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에는 다중지성의 정원 그때는 다중네트워크센터였었는데요. 다중네트워크센터에서 들레즈 세미나를 이제 오랫동안 개최를 해서 들레즈의 주요 저작들을 거의 다 세미나 방식으로 섭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아카데미하고 다중지성의 정원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레즈 철학의 지층들과 고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8회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스 소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들레즈 막스주의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하튼 이 들레즈와 막스주의의 그 하이픈 연결이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소본의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었고 오랫동안 이제 나름대로의 좀 개념 무기들로 출간된 그 원고들을 준비해 왔었지만 차일피일 이런저런 일들에 이제 미루다가 또 새로운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개념 무기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그 주제로 들레즈의 생각들을 엮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걸로는 기계라거나 또 시간이라거나 또 정동, 주체, 정치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늘은 들레즈 막스주의와 행동학의 들레즈 막스주의와 행동학의 두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주로 이제 그 막스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존재론적 아이디어들하고 들레즈의 그 존재론적 아이디어하고 최근 이제 그 사변적 실재론이라거나 또 신유물론이라거나 신실재론이라거나 이런 이제 2007, 8년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그 존재론적 움직임들이 급격하게 부상이 되면서
화이트헤드, 뭐 하이데거, 또 들레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면서 들레저가 때로는 비판되기도 하고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개성되어 나가는 지점도 있는데 그런 새로운 철학적 흐름과의 연결관계 속에서 들레저의 존재를 좀 살펴보는 이런 두 가지 테마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행동학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그 들레저의 실천 철학에서 그 잠재성 개념하고 현실성 개념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화면에 나타난 대로 조금 도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막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막스는 노동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노동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다른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로 상대화된 감이 있는데 막스의 경우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 사회에서 어떻게 노동력 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되느냐. 결국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이 상품으로 되어가는 그 역사적 조건. 어떻게 노동이 노동력 상품으로 될 수 있는가 혹은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기 저학들의 경우에는 좀 철학 일반적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중후기에는 거의 이 한 가지 문제에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부르주아 사회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역사적 조건 속에 탄생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그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설정을 했지만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자체에 대한 사실상 그 상세한 분석은 글로 풍부하게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거나 초기 도시대올로기의 이제 일부라거나 말년의 파리 고민에 대한 분석들이라거나 이런 데서 다루긴 하지만 왜 노동이 노동력 상품으로 되는가 하는 역사적 조건에 대한 분석에 비하면 양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석과 문제 설정 속에 뭔가 이렇게 좀 그 여지, 한계 이런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 이후의 그 철학자들에게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선 그 막스의 생각들을 조금 한번 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초범주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자 사이즈가 작은데 보이나요? 네, 보여요. 보입니다. 확대하면 보여요. 네네. 조금 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초범주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초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에서 이제 암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빵겐 잡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 이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는 출발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스는 그 자본론에서 상품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이건 상세히 다룰 것이고요.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막스의 초기 문제 설정인 그 노동을 자기 자신의 단초범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오니소스의 노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서술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엄 하먼 같은 경우에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단초 범주이자 자기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 범주로 삼고 있고, 지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강의 그 상징계 이론을 자신의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데올로기 문제에 굉장히 그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자들마다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갖는 그 부분이 좀 다른데, 지금 단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을 써나갈 때 서술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이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에서 막스의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범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론 그 1권 1장 도입부에 막스의 단초 범주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볼 때하고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들 볼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오히려 오늘 이야기할 이 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 독일어본에 씌어 있는 원래 어휘를 그대로 생각해 보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 맨 앞에다가 일단 놔두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글을 읽고 독일어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 이제 두 문장인데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상품은 우선 우리의 외부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며 그 속성들에 의하여 인간의 어떤 종류의 욕망들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 이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생겨나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도 오늘날 논쟁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출연하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독일어로 잠깐 올라가서 한번 보게 되면 der Reichtum der Gesellschaften 할 때 Gesellschaften, 우리 사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회의 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사회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엄청나게 논쟁적인 용어이죠. In Belgian Capitalistic Production by J.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Herrscht, 그러니까 지배하는 이런 말입니다. Herr라는 말이 지배자라는 말 뜻도 있고, 여기 또 가부장제적 그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데요. Herr 하면 남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erscheint als eine ungeheure Barrenzammlu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Barrenzammlung에 좀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요. Barren이라고 하는 건 commodity, 상품이라는 말이고, Sammlung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주요한 그 논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다. 뭐 영어에 뭐 gathering에도 있겠지만, 최근 우리에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assembly, 집회, 회집, 이런 용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들레저에게 있어서는 assemblage 할 때 그 assemblage, 거기에 song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게 다 모인다, 회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렌자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상품들이 더미를 이루고 있다. 상품들이 회집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런 걸로 샤인트라고 해가지고 샤인은 영어에서도 샤인 그러면 비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현상한다, 보인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눈으로 눈이 대상을 이렇게 대상의 빛을 쪼아가지고 그 대상이 우리 눈에 이렇게 비춰오는 모습을 에어샤이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주체가 이미 에어샤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 에어켄트니스, 인식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일단 에어켄트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에어샤인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빛이 쪼여가지고 되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상품들의 회집으로, 상품 더미로 이렇게 우리 눈에 비친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좀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정말 개미라거나 뭐 진딧물이라거나 개라거나 이런 존재들에게도 이 사회의 부라고 하는 게 상품들의 더미로 보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비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상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이죠. 물론 요 용어는, 요 문장은 이후에 막스의 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동력 상품,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상품으로 현상한다 라고 하는 아주 이제 자본주의의 특수한 그 현상, 그 이전 사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 특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문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노동력 담지자를 인간의 신체로 본다면은 인간 신체라고 하는 게 상품으로 사고 팔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로 된 상품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시장 속에서 이렇게 교환되고 있는 그 역사적 현상의 새로움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그 노동력 상품에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건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보이는 그 현상을 자기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Die einzelne Ware als seine elementare Form. 이 뭡니까? 개개의 상품이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 사회의 아주 기초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싱귤러한 상품. 이때는 뭐 핀이라거나 옷이라거나 총이라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원자탄 같은 경우도 상품으로 사고 팔리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개의 상품들을 기초 형태로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이거를 이제 지금 자기의 출발점으로 삼았고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문제 설정인데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운전에 운전수홍 백인트 다 해요 밑에 아날리제드 바레라고 해가지고 운전수홍 이 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을 살피는 것인데 대상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를 놓고 그것을 탐구하는 작업이 그래서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즉 나는 상품에서 분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 얘기도 하죠. 헤겔 같은 경우에는 정신현상 같은 데서 존재, 무, 존재와 무에서부터 자기 논의를 출발시켰는데요. 이런 것과는 다른 유물론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존재냐 무냐 하는 문제가 상품 문제로 치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The bar is the Jew next ein äußere Gegenstand 이렇게 말했어요. 상품이라고 하는 건 äußere, out 그 외부에 있는 대상이다 일차적으로 이 Gegenstand가 영어본에서는 object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까 함언의 출발 범주가 객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외부 객체이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대상이다 외부 객체이다 독일에서 gegen이라고 하는 건 영어의 against라는 뜻이고 stand는 stand니까 맞서 있는 존재를 지칭하는데요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그것과 맞서 있는 어떤 객체 이게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ein Ding,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 영어의 thing이죠. 근데 이 브루노 라투르를 보면 이 Ding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라투르는 Ding이라고 하는 게 북구에서는 위에 나오는 잔물롱 그러니까 assembly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는 딩이라고 하는 말이 의회를 뜻하는 언어도 실제로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어떤 정치학은 사물들의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막스의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물로서 이렇게 맞서 있는 그 현상을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오브젝트로서의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Das durch seine Eigenschaften menschliche Bedürfnisse irgend eine Art befriedigt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 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뭡니까? 함언 같은 경우에도 객체와 이 속성, 성질이라고 이제 그 영어에서는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객체와 그 성질의 관계를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분석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객체와 실제 성질, 감각 객체와 감각 성질이라고 하는 네 개의 항을 놓고서 이 사물들의 세계를 분석해 들어가는데 지금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라고 하는 딩, 물의 그 속성을 어디에서 잡고 있냐면은 모종의 어떤 종류의 인간적 필요, 인간적 한글 보내서 욕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인간적 그 필요를 에프리디그트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상품과 인간과의 관계로서 이 세계는 파괴되고 있는 거고 욕구의 그 충족 여부의 문제로서 그 대상은 인간과 관계를 막 맺고 있는 것으로 접근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die Natur dieser Bedürfnisse
이 필요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성질이라고 하는 게, 없지 좀 바이스필 그 마겐 오더데어 판타지 엔트스프링겐. 그러니까 마겐이라고 하는 게 아까 한글 보려다가 위라는 뜻이고, 위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의 물질적인 어떤 그 부분이죠.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두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위에서 나오던 이 정신적 그 어떤 요구이든 환상이라고 아래서 번역했는데 어쨌든 상상이나 환상에서 엔터스프링에 솟구쳐 나오는 것이든 간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필요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Endless needs and desires.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병력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으려고 하는 것이든 정신적으로 뭐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 대한 갈증이든 상관없이 이 필요에 어떤 것이든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그건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범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과 그 상품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인간이 단지 뭐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욕구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 혹은 뭐 심리적 굉장히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그거는 상품으로서 일단 기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등장한 용어들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레저의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들레저가 이제 이 용어를 어떻게 자기식으로 되새기는지, 물론 들레저는 요 구절을 인용한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제가 한번 그 요 이상의 부분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요렇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특징을 그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막스는 기계들이, 여기서는 이제 기계들 이전에 객체들이 혹은 대상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좀 전에 작품에서는 대상들이 상품으로 나타나는 사회 역사적 조건을 분석했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지배라고 하는 데서 찾았죠. 그 다음에 기계들이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상품으로 나타나는 상업자본주의 혹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객체들, 주로 막서는 이제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사람 외에도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존재들은 자본관계 외부에서 수탈을 당하거나 동식물들, 또 원주민들, 여성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혹은 자본관계 내부에서 착취당한다. 자본관계 내부에서 착취당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 상품이 되어서 판매되어가지고 자기의 노동력 가치 이상을 잉여가치로서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를 이제 박탈당할 때에 착취당한다고 표현을 하죠. 착취당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거나 동식물이라거나 자연자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수탈되면서 고용노동자들은 이제 착취당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제이슨 무어의 그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를 참조하면 굉장히 상세한 그 설명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당하는 객체들은 막스는 물론 사람이라고 보았겠죠. 사람들은 그 이제 우리 앞서 봤지만 사람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착취관계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프롤레타리아트로 나타나며 수탈당하는 객체들은 그게 상품으로서 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크스는 상품으로 되어 있어야만 인간에게 그 상품으로 현상이 되고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이 되는 건데 수탈당하는 객체들, 대상들은 일반적으로 비가시화되는 경향에 있죠. 이런 내용들이 아까 그 단초범주를 기초로 해서 자본론에서 쭉 이제 서술이 되어 나가는데 수탈 부분은 그렇게 상세하게 전개되지 않고 시초축적론 같은 데에서 예외적으로만 그 서술이 되는 게 막서 뭡니까 정치경제학 비판의 특징이죠.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었는데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면 구조 사회를 어떻게 경험할까 하는 질문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질문이라고 봅니다. 막스는 부르주아 사회가 상품들의 회집체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상으로서의 사회이고 본질은 노동인데 노동은 인간들 사이의 착취적 사회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임금노동인데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범주 그 자체가 착취적 사회관계가 표현되는 이제 양식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경찰수구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이 노동에 대한 거부가 막스의 전략으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막스는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부르주아 사회를 상품들로 체험하고 감각하는 것은 누구일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상품화된 노동력인 남성 주로 남성 노동자 및 그것과 관계하는 자본가가 부르주아 사회를 상품들로 체험하고 감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같은 경우는 실업자인 남성 노동자는 상품 사회에서 그 배제된 형태로 상품 사회를 경험하겠죠. 또 가정주부로서 활동하는 여성의 사회를 떤다면 시장에서 소비를 통해 상품들을 경험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자신은 상품화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동물들은 이제 부르주아 사회라고 부르지도 않겠는데 현재 사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경험할 것인가? 지금 여기 뭐 꼭 현대 사회만은 아니고 그 전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냥충이라거나 올감이라거나 덫이라거나 미끼라거나 거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지 그 뭡니까 그 개개의 관계들 속에서 돈이 어떻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관심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원주민은 어떨까? 원주민 같은 경우에도 부르주아 사회를 상품으로 경험하기보다도 그 우선 이제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잃어버린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혹은 버린다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지 세계에 이제 이 서구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와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혹은 군대나 총을 든 군대, 대포를 가진 군대 이런 것들도 그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이때도 상품 형태로 다가오는 건 아니죠. 아니, 폭력적 지배자 형태로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정도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킨다거나
자기 자신의 그 생산물을 상품화시킨다거나 해서 상품 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은 상인이겠죠. 또 식물들은 어떻게 경험할까? 이건 다 이제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산에 불을 지른다거나 톱으로 나무를 벤다거나 낫으로 이제 뭐 식물들을 벤다거나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겠고 이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들하고 또 발명하는 인간들 이런 이제 존재들이 식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우리가 인간과 그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 상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어떤 삶의 장으로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던져본 질문이고요. 어쨌든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현대 사회를 경험하는 방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하고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그 던진 이유는 덜레저가 바로 이제 마스가 설정했던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문제 틀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덜레저의 이제 존재론이나 정치학을 다루기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아까 마크스가 게겐스탄트, 뭐 대상이라거나 혹은 영어본에서 오브젝트라고 번역된 객체라고 번역된 그 객체 혹은 실체 이 덜레저는 모든 것들을 이제 기계라고 파악하는데 혹은 기계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혹은 신체 이런 것들이 다중이 될 수 있는 그 역사적 조건 막상은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문제 설정을 제시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중이 되는 역사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식 속에서 덜레저의 존재를 다 덜레저의 존재론을 다루고 덜레저의 존재론에 남겨놓는 그런 문제가 뭔가 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덜레저의 존재론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덜레저의 존재론을 우리가 다룰 때 이 오늘 질문에서도 뭡니까? 배치라고 배치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놓은 분이 있던데요. 머신이라거나 기계라거나 아상블라주, 회집체라거나 멀티플리시티, 다양체라거나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요 외에 뭐 리즈홈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이 되죠. 리즈홈 같은 경우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덜레저가 생각하는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거죠. 객체라고 하는 기계고, 객체라고 하는 건 회집체이고, 객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체이고, 또 객체라고 하는 건 리즈홈이다. 그래서 이 각각을 어떤 뭐 객체의 그 모드, 양태로 보기보다는 동의어로 보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객체를 기계로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덜레저는 모든 것이 일단 기계라고 보는데 기계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이게 이제 뭔가 쇠로 되어가지고 조립체인 어떤 느낌을 주게 되는데 머신이라고 하는 게 그 서구에서 갖는 우선적인 의미는 힘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머신을 찾아보면은 이 MAGH 이게 마그 정도 되겠죠. Magnificent 할 때 그 막 요 어두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 to be able, have a power,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머신이라거나 또 뭐 메카닉이라거나 메커니즘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고 매직이라고 하는 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술, 마법이라는 말에도
혹은 might, 힘이라는 말에도 들어가 있죠. 동사의 may, 이것도 다 이 machine하고 같은 어원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이라고 하는 어떤 역량, 역능,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존재라는 데서부터 일단 출발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머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힘을 가진 어떤 오브젝트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의 머신을 우리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아상블라주이죠. 영어로 assembly인데 아까 thing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구어에서는 assembly를 뜻한다라고 하는 라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고 박스가 마렌 자물롱 할 때 그 자물롱, 자물렌 이게 모이다라는 뜻이죠. 이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게 곧 아상블라주인 것인데 그 아상블라주가 되고 있는 것을 싱귤래리티, 특이한 것, 단일한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싱글한 게 서로 모였을 때에 멀티플리시티, 다양체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다양체라는 말은 아상블라주하고 거의 같은 말이면서 그걸 원하고 단일자, 하나, 일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를 때에 다양체라는 말이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지옴이라고 하는 건 이 싱귤래리티 단일한 것들이 그 아상블라주 회집체를 만드는 방식이 그 뿌리줄기처럼 수목형 구조와는 다르게 나무 모양과는 다르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넝쿨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 위계적이기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습을 그릴 때 라이즈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들 각각은 똑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라이즈옴, 리즈옴은 수목구조와의 관계에서 멀티플리시티는 일자, 원과의 관계에서 또 아상블라주는 싱글과의 관계에서 부르는 바로 기계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계는 잠재력과 현실태라고 하는 두 차원을 갖는데요. 지금 이제 잠재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잠재태라고 하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약간 머신이라고 하는 게 그 파워, 힘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가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거를 머신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힘으로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잠재성과 이제 현실성 혹은 동력학과 운동학이라고 하는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이 잠재성과 현실성을 세계가 두 개로 벌어져 있는 어떤 세계의 두 모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객체의 두 측면 두 양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서 들레즈 해석의 커다란 이제 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존재의 지도라는 책을
그 쓴 사람입니다. 이제 객체들의 민주주의라는 그 책도 그 썼는데 한글로는 좀 이따가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이 레비 브라이언트가 들레저의 생각을 굉장히 충실하게 나름대로 개선해 가면서도 들레저의 그 잠재성론에서 반대하는 게 있는데 이 잠재성을 들레저가 설명할 때에 우선 수동적인 어떤 것으로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하고 또 주체에서 분리된 순수 과거 별그성의 용어이죠. 또 존재론적 기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한해서는 자기는 들레저의 잠재성 이론에 반대한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그 부분을 들추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들레저의 그 잠재성 해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배적인 경향이 뭐냐면 여기 지금 두 번째 거 주체에서 분리된 어떤 순수 과거 하나의 객체라기보다는 전 객체적인 것으로서의 순수 과거 혹은 순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대목에서는 아주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은 사변적 실제로 너의 그 객체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객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에스펙트로서 하나의 측면으로서 양상으로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예외적이고 주된 것이 바로 순수 과거라고 불리거나 순수 기억이라고 불리는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잠재된 세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써놓은 명제에서 보면 모든 기계는 잠재력과 현실태라는 두 차원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앞에 모든 기계는 모든 객체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뭐 개개의 어떤 것들은 다 잠재력과 현실태라는 두 차원을 갖는데 지금 이 잠재력에 해당되는 게 그 파워의 부분, 동역학에 해당되고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운동적 측면,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영역으로서의 운동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지금 제가 이제 메모를 가면서 해놔가지고 복잡해졌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은 객체의 그 잠재적 고유 존재 부분, 요 연필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잠재력, 역능의 부분이고 그것들이 로컬하게 국소적으로 표현된 게 아까 막스가 아이겐슈프트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프로퍼티라고 번역되겠습니다. 성질 혹은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요 부분과 요 부분, 예, 이 부분이 잠재 부분이고 이 부분이 현실 부분이죠. 버추얼 부분이고 액추얼 부분이죠. 이게 하나의 객체 속에 단일한 객체 속에 들어있는 두 양상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다중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다중이 자본과의 관계에서는 노동으로 나타나겠고 또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백인과의 관계에서는 흑인으로 나타나고 부패와의 관계 정의로 나타나고, 뭐 취업자의 관계 실업자로 나타나고 이런 식의 이제 관계 양태들인 것이죠. 근데 이 영능들은 바로 이러한 관계 양태들을 낳을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체적 그 실체, 그래서 기계라고 말한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이때 잠재력은 액추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영능이면서 그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영능이 실현된 상태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레이비 브라이언트 이중구조론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버추얼하고 액추얼의 관계를 잠재적 고유 존재와 그것의 국소적 표현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근데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객체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뭐 꽃이 핀다거나 기온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양태들로 그 현실화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설명들이 사변적 실재론이나 신실재론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객체는 서로 접속함으로써 변화하고 생성한다. 접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관계한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 그럴 때면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그 객체의 그 성질들 중에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들레저는 그거를 세 개의 그 종합이라고 해서 연결 접속, 그러니까 커넥션하고 분리 접속, 디스정크션하고 결합 접속, 컨정크션,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앙티오이드스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다 관계의 그 방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를 이야기하면서 잠재성과 현실성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이중 구조가 아니라 그 사중 구조이다. 네 겹의 객체이다. 커드러블 오브젝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먼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설명을 했지만, 근데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딩,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이겐샤프트, 그 속성으로 속성을 가지고 인간들의 그 필요를 배드리스를 만족시킨다, 충족시킨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객체와 물과 속성의 관계를 이렇게 네 개의 그 항을 가지고 분리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건 리얼 오브젝트이고 리얼 퀄리티, 뭐 이건 아이겐샤프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센슈얼 오브젝트하고 센슈얼 퀄리티라고 하는 네 개 항으로 쪼개서 보면서 이 센슈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꼭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건 말하진 않아요. 막스의 경우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인 물이 드러내는 그 효능을 충족이라는 말로, 베프리디겐이라고 해요. 충족이라는 말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하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막스의 틀조차도 인간중심주의적 그 사고가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객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을 봤을 때에 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 뭐 개의 감각이라거나 돌의 감각이라거나 무슨 바람의 감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한 거죠. 감각적인 객체로서 나타나고 감각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서 이 리얼 오브젝트,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물러나서 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건 이 사중 세계로, 사중 우주 혹은 사중 객체로, 사중 존재로 이 객체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틀을 제시를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아르젠,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RJEN인데 네덜란드 원어로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들레저의 그 사변적 실재론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단 연속성의 반화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들레저의 온톨로지가 둘레저 존재론이 원래 사중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도식을 지금 제시를 해서 하만의 도식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접근하는 그런 도식을 제시하는데 어떤 싱글한 거 하나가 하나의 객체가 다중으로 되고 또 다중의 하나로 되는 이런 운동이 단일한 객체 내에서도 벌어진다고 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제시한 레비 브라이언트의 이격 그 객체론을 좀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건 요 내용을 들어가기보다는 객체 구조를 복잡한 좀 더 복잡한 구도 속에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정보로만 알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비하고 레비 브라이언트하고 그 그레임 하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레비가 말하는 잠재적 고유 존재 혹은 잠재성이라고 하는 게 그 하만에게서는 리얼 오브젝트하고 리얼 프로퍼티 여기 리얼 큐 리얼 퀄리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리얼 실제 성질로 되고 이 국소적 표현이라고 부른 부분이 감각적 객체와 감각적 성질로 대응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만의 방법론은 버추얼리티를 사실상 이중화시키는 것인데 본인은 잠재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죠. 근데 그거는 잠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가 개념 무게들 어떤 각 주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만은 이 감각적 성질과 감각적 객체들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으로서의 리얼 오브젝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감각화가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잠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재성을 부인하지만 잠재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서로 접합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들레저는 기계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도 들레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기계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 걸 전개하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그 역량, 역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객체를 행위자로 봤던 사람이 브루노 라투르였었죠. 액터 혹은 액턴트라고 행위소, 행위자 뭐 이런 걸로 봐서 객체가 갖고 있는 그 행위성을 부각시켰던 사람이죠. 또 제인 베넷 같은 사람은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생기성, 생명성, 욕망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식물이라거나 무생물 같은 경우에도 생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버추얼리티하고 액추얼리티의 관계 속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은 넘어갑니다. 지적은 이제 이데올로기 상징계와 실제계의 관계인데요. 지적의 경우에는 이 실제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은 그 상징계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상징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틈으로서의 실제계랄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계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방식의 존재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레저의 존재론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소 이렇게 불렀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하모니라거나 아르젠 같은 사람들 통해서 4개월로 이렇게 설명되는 방식들도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 객체가 갖고 있는 두 차원, 두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동역학과 그것들이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운동학을 고찰할 수 있는 존재론적 틀이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체에서 뭔가 어떤 현실적 객체로 나타난다기보다도 현실적 객체 그 자체가 다시금 다양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존재라거나 혹은 삶이라거나 이런 것도 다 다양체에서 다양체로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회고를 해보면은 그 자물농 그러니까 회집의 그 관점을 내놓을 때는 상품들의 회집이라고 불렀었고 좀 더 이제 주체적 관점에서 회집을 이야기할 때는 공산당 선언의 그 한 부분에서 어소시에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어셈블리하고 비슷한 회집인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잔물농이 무차별적인 그 회집의 성격이 있다면 어소시에이션은 좀 더 적극적인 그 연합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으로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언급했지만 그 브루노 라토르는 객체들을 행위자로 봐가지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그 회집체를 사고했고 사물들의 의회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가 네그레는 최근작인 어셈블리에서 또 일종의 그 공통체, 공통 그 장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그 사례들로 2011년의 전 지구적인 그 봉기와 반란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이제 어셈블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2008년에 촛불 집회라거나 2016년에 촛불 집회 또 그 이후에 뭐 검찰 개혁 과정에 나타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이 어셈블리의 개념을 통해서 원래 이제 아상블라주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은 다양체 이건 뭐 리좀이라고 부르던 이 아상블라주 회집체라고 부르던 기계라고 부르던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이것들은 다 생성력이고 생성력을 갖고 있는 메커니즘인데 이 자체는 사실 관계에서도 독립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물이 상품은 관계 표현이죠. 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상품 관계 바깥에 객체들은 얼마든지 존속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가 이제 뭐 상품이 된다고 해서 컴퓨터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주 망라되고 또 소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인간 노동력이 상품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그 활동력 전체가 상품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력들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 생성력들의 어떤 특정한 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와 다른 것들과 연합하면서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배치가 되죠. 한국의 번역에서는 아상블라주도 배치로 번역하고 아장스망도 배치로 번역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회집체라고 하는 것도 배치의 한 양태이긴 하지만 저는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스멍이라고 하는 경우에 어레인지먼트 같은 뜻이기 때문에 배치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상블라주는 그 회집으로서 이 배치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뭘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조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셈블리, 아상블라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느낌을 받아요. 배치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아상블라주는 그 속에 머신, 그 힘들의 생성적 연합이기 때문에 회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객체가 생겨나면 이게 또다시 이제 다양체가 되는 것이니까 다양체에서 다양체로의 그 운동이 우리의 우주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얘기했던 문제가 기계가 어떻게 다중이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 산업자본주의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지자본주의로 넘어왔을 때는 자본이 지대 수탈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착취와 수탈은 매우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착취되고 수탈당하는 모든 존재들이 프롤레타리아로 나타나고요. 비정규직이라거나 실업자, 이주민, 난민, 여성,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것들이 고루, 여기 뭐 코로나 같은 미생물도 어떻게 보면 포함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존재자들이 고루 수탈당하는 존재가 될 때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다중이 나타난다고 보았고요. 다중 객체는 이질적인 특이한 타자들이면서도 서로 연합하여서 공통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다중은 공통체로 회집할 수 있는 기계이다라는 설명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들려지의 존재론 명제들을 떠올린다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존재로서의 다중이 행동학, 행동이라고 하는 게 에솔로지라고 하는 표현이고 들레즈가 그 스피노자의 실천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개념인데 지금 스피노자의 그 주된 텍스트는 에티카, 윤리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솔로지 할 때에 그 에스익이라고 하는 어간이 들어있죠. 이미 이제 에티카, 에스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일종의 행동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 자신이 뭡니까? 코나투스, 쿠피디타스, 비르투스, 멘스라고 하는 일종의 진화론을 그 힘들의 진화론을 코나투스라는 건 자기 보존의 노력인데 이것들이 이제 욕동으로 되고 이게 그 비르투스 덕으로 되고 멘스 어떤 그 지성으로 되어가는 이러한 이제 그 힘들의 그 진화론을 전개시키고 인식론적으로는 그 과정을 일종 인식에서 이제 삼종 인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식론적 발전 과정으로 그 서술을 하고 있고 그 서술 과정에서 제일 중심에 놓는 게 바로 이게 영능 힘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문제이죠. 증가하는 걸 기쁨이라고 부르고 감소하는 걸 슬픔이라고 불러서 정동론의 차원에서 기쁨과 그 슬픔이 바로 그 윤리에 기쁨을 누적해가는 게 윤리학인 것이죠. 바로 기쁨을 누적시켜 나가는 행동학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학, 에스익을 에솔로지하고 긴밀하게 연결시켰던 텍스트라서 들레저가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를 분석하면서 이 행동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우리가 이제 다중의 경우에도 윤리학의 그러니까 행동학의 두 측면, 동력학과 이렇게 힘의 차원이죠. 그 잠재적인 생성
력의 차원이고 생성 메커니즘의 차원이죠. 이게 운동학으로 나갈 때는 운동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생성력이 즉 속력이 속도로 표현되는 대목이고 이제 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선들은 아까 세 개의 종합 그러니까 연결 접속이든 분리 접속이든 결합 접속이든 이렇게 접속의 관계로 선이 쭉 이어져 가는 거고 그럴 때 리점이 되는 거죠. 이런 다중의 운동학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을 우리는 이제 운동학적 다중과 동력학적 다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다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메그리와 하트는 다중을 이 존재론적 그 다중하고 정치학적 다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요 구분을 그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렇게 다중의 그 두 차원은 정동의 경우에도 정동과 정서로 그리고 속도의 경우에도 속력과 속도로 주체성의 그 경우에도 애벌레 그 주체성과 우리가 보통 부르는 주체 이런 식으로 그 이중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개념의 차원에서 본다면 뭐 오늘은 개념 해결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개념의 경우에도 도구가 되거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도구로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그 위치가 자기 외부의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에 그 종속되어 가지고 그것의 수단으로 되는 케이스를 말하겠고요. 그러니까 덜레즈가 사유의 공무원으로 철학자들이 기능해 왔다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공화국 같은 경우도 철학자들의 공화국인데 권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구가 되는 철학 말고 그 자체로 아까 머신이라는 데서 표현했던 그 역능을 갖고 그 역능을 국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의 그 창출이 철학자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럴 때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기라는 말에 이제 영어는 암서인데 팔이 암이기 때문에 거의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단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그래서 개념의 경우에도 우리가 운동학적 측면과 동력학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놓인 위상에 따라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제 막스가 아까 막스 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 운설의 운뜻후흥이라고 했던 거요. 우리들의 그 탐구,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막스로부터 사실상 그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커뮤니즘 같은 것, 프로레타리아트 같은 개념, 그 잉여 가치 같은 개념, 뭐 이윤율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자본론에서 막스가 서술한 많은 것들은 이 자기 자신의 그 지력을 지적 활동을 무기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로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의 그 두 측면에 고른 관심을 두면서 그 잠재력과 현실태 간의 그 이중화된 구조 속에서 혹은
네 개의 구조 속에서 그 사유를 해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다 다뤘는데요. 질문 부분은 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쿼드러플의 B가 막 P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 강연은 여기에서 그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으로 가면 될까요? 네, 네. 조금 쉬었다가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강연 들으시면서 생겨난 의문이나 이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을 쉬는 시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